0033님도 근데 윤상현 씨가 네버엔딩 스토리 불러서 빵 터졌잖아요. 그래서 김태현 씨 저작권료 덕에 행복하지 않으셨어요? 저는 이승철 그럼요. 씨나 다른 보컬들이 부른 네버엔딩 스토리도 좋지만 윤상현 씨 버전을 가장 좋아하거든요. 오늘 날도 비올 것 같이 흐린데 윤상현 씨의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싶네요. 아, 근데 저도 어디서 이게 프로그램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. 들었는데 네. 너무 잘 부르시는 거예요. 안 그 저는 그럼 확인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예. 가수가 아닌데 저렇게 잘 부를 수가 없다 해서 예. 확인한 결과 네. 그룹 출신이셨대요. 네? 그룹은 아니고 그냥 이런 그룹은 아니고 그냥 네. 댄스 그룹. 아, 옛날 짝꿍들 같은 거? 아, 그냥 댄스 그룹을 준비하고 네. 있다가 음악 하신 거 맞죠? 아, 댄스 그룹이요? 아이돌? 네, 네 처음에는 그렇게 가수를 준비하고 있다가 배우가 네. 됐어요. 네. 아, 배우가 됐는데 저는 저 진짜 제가 잘 된 게 김태현 씨 형님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이 노래가 아니었으면 진짜 거기를 탁 치고 딱 올라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. 아, 그건 시너지 효과를 냈어요. 시너지 효과를 냈어요. 그 방송은 이게 무슨 소리죠? 무슨 소리예요? 생방이라 그러는구나. 네. 저거 아, 갑자기 라이브의 미움이. 그래서 아, 그 방송을 제가 직접 보면서 제가 제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아우 네. 야 노래 잘한다고 네.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. 네. 너무 어려워요. 네. 네. 솔직히 뭐 왕규 씨가 불러도 네. 저건 제가 안 맞아. 마음적으로 아, 좀 예뻐 좀 해주세요. 아, 이 노래가 안 맞아. 아, 마음속으로 네.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윤상현 씨랑 한번 했다. 네. 아 이건 뭐 솔직히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네. 인정합니다. 아. 예, 정말 노래 네버엔딩 스토리 너무 잘 부르시더라고요. 내 남편 인정받으니까 좋다. 아, 또 연대 와서 또 두 분한테 제가 아 그래요. 그리고 또 와이프를 또 사랑하는 모습과 네.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걸 이제 TV에서 보면서 네. 야 진짜 진정한 아티스트구나. 아. 영화든 뭐 음악이든 지금 밖에서 노래방 번호를 찾아갔는데 아, 그거를 누른 소리였구나. 그거 아. 1 이거였구나. 나는 아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. 아 그럼 한 곡도 뭐 응. 아니 저기 우리 윤상현 씨 목소리 듣고 싶다고 네버엔딩 스토리 제가 한 저기 1절만 부를 테니까요. 네. 저기 왕규 형님이 네. 저기 코러스를 좀 아 그래요. 아, 네. 최초네요. 어 지금 그럼 하는 거예요 진짜로? 우리는 그냥 하는 거죠. 가사 좀 띄워주세요. 그럼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윤상현 씨 가사 좀 띄워주는 거 가능할까요?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. 박수. 네. 와 여기. 어 이거 진짜 떨린다. 부활 멤버분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부른다는 건 정말 영광입니다. 네. 아, 이 피아노 소리만 들리면 좀 전 되게 많이 떨려요. 여기서.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에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정말 긴장 많이 하셨어요 네. 지금. 아니 그 굉장히 그
네. 와, 축복받는 인생이에요. 네.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다 가진 남자. 결혼도 잘하고. 아니 정말 이게 갑자기 부탁을 드린 건데 저는 안 한다고 할 줄 알았어요. 아 근데 안 할 네. 수가 없는 게 네. 정말 뭐 노래가 뭐 잘 되건 안 되건 저기 네. 부활 형님들 앞에서 이렇게 부른다는 거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해서. 나중에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로 했어요. 안규 씨. 네, 네, 알고 있어요. 알고 있죠. 방송 봤죠? 아니, 아, 그때 네. 솔직히 좀 네. 너무 힘들었어요. 동상이몽 보고. 아, 왜요? 왜요? 아니, 나 부활 못 들어가는 거야? 아니,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간 나 부활 들어가야 되는데. 아유, 무슨 말씀이에요. 아니, 근데 저희는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. 그때... 부활이랑 콜라보를 하게 되면. 네. 약조를 했죠. 네, 네. 약조를 했습니다. 네, 대륙을 네.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영국으로. 영국. 도장 찍었어요? 네, 영국으로서. 네.